오늘은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투움바 파스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집에 재료가 다 있으면 꼭 한번 도전해보세요. 너무 쉽습니다. 거짓말이야. 모든 가정에 생크림 한 통씩은 있으시죠? 1인분에서 1.5인분 기준으로 200g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생크림 200g짜리 작은 통을 따로 파는데 그거 구매하시면 남기지도 않고 잘 사용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가정에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파프리카 가루 한 큰술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없으시면 고운 고춧가루를 쓰셔도 되는데 파프리카 가루보다는 조금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케첩 한 숟가락, 치킨 스톡 한 티스푼, 파슬리, 간장 한 큰술, 후추랑 뭐 집에 있는 허브 같은 거 대충 넣어주시면 되고 없으시면 빼면 됩니다. 마늘가루 넣어주시면 더 깊은 맛이 나겠죠? 잘 섞어주시면 소스가 벌써 완성입니다. 다음에 마늘을 취향에 따라서 뭐 3알에서 5알 정도 준비해 주시고 양파는 반에 반개 길다랗게 썰어 주시고 양송이도 좋아하는 만큼 넣어 주시면 됩니다. 새우가 빠질 수 없겠죠? 씨발 새우 없다. 저희는 한 6개 정도 넣는데 좋아하시면 더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명을 올릴 쪽파를 준비해 주세요. 마늘 기름을 잘 우려내 주시다가 양파 넣고 어느 정도 익으면은 뭐 버섯이랑 새우를 넣어 주세요. 저는 좀 더 매콤하게 먹고 싶어서 페퍼론치노를 조금 추가해봤습니다. 잘 볶아지면은 소스 넣고 푹 끓여주세요. 그 다음에 끓여주신 면을 잘 넣고 휘휘 저어주시다가 좋아하는 만큼 걸쭉해지면 완성입니다. 고명으로 쪽파까지 뿌려주니까 굉장히 맛깔나 보이네요. 맛있어? 맛있냐? 맛있지? 응, 맛있어. 맛이 있어. 맛은 뭐? 응? 맛이 뭐? 맛이 있다. 응? 맛있지? 되게 어디서 많이 먹어본 맛이다. 9배가 아니야? 아니지. 누구나 집에 있는 재료로 쉽게 만들 수 있는 투움바 파스타였습니다. 잠시 입장. 구독 안 한 너! 멈춰!